꼭 이렇게 뿅구라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. 응? 밑을 꽂힌 향, 네, 밑줄이 향을 꽂히되는 게 좀 작은데 그냥 기계에다가 집어내는 어떤 타일 붙이듯이 쫙 깔아놓고 꽃잎이 나가는 게 더 재미없는 거야. 이 그림이라는 게 좀 변화가 있어야지. 여기다 나중에 이제 이파리가 꽃잎이 이렇게 칠해지면은 꼭 여기 뺑둘러 맞추지 않은 된다 이 말이지 내기는. 무슨 얘기지? 네. 이게 아니 이게 꼭 여기에 동그라 다듬어지지 말아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잎이 되면은 그게 별로 잘 안 보여. 이게 그냥 그 칠해진단 말이야 이게.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반도로 동그랗게 맞추려고 애를 쓰다면 그림이 무지하게 이상해져. 분전성 발생돼. 일단 분전성 그림이 여기 아니야. 근데 여기 그림보다 여기가 더 짧고 여기가 이제 더 이만큼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중심을 지금 이렇게 돼야지 지금 베란다가 많아가 이제 꽃은 이만큼 응? 아니 그럼 여기는 짧아야지 꽃이 요즘 향해야 되지. 요거 이제 요게 더 두껍게 지켜져야 돼요 꽃이. 요것도 여기가 더 나와야 되고 요건 거의 다 맞았어요. 요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 아주 좋고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를 계속 보고 그리는 방법밖에 없어.